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무버 시간입니다. 이번 마켓무버 시간에서 저희가 집중해볼 이슈는요, 바로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뭐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저희가 방송 중에도 여러 번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도 또 한 번 자극이 됐습니다. 이 중동 지역의 갈등이 좀 뚜렷하게 가시화가 되면서 국제유가에 다시 한 번 좀 자극을 주고 있는 건데요. 이번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꼽히는 것이 바로 이 호르무스 해협 봉쇄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호르무스 해협이 봉쇄가 하게 되면 정말 국제 유가가 또 한 번 상승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으로 지금 국제 유가 배럴당 120에서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협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해협 안에는 하루에만 지나가는 석유의 양이 전 세계 양의 21%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나 이 호르무스 해협을 통과하는 두바이유에 의존하는 유율이 70%가량 달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 호르무스 해협의 위험도 그리고 중요도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동 지역에 대한 갈등이 한 번씩 고조될 때마다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중동 지역의 전쟁 그리고 중동 지역의 갈등 일어날 때마다 유가가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거죠. 이렇게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단연 저희가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내 정유 문제입니다.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정제마진 급등이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시장 안에서 이 국제유가 그리고 국내 정제 시장을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19.9%포인트 낮아졌다라고 하지만 유동부채는 2년 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그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저희가 집중해 보면 좋을 국내 정유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S오일이나 GS 그리고 HD 현대도 국제 유가에 따른 상승세 기대가 됩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 상승도 기대가 되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도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정비례해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연 오늘 시장 안에서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이슈는 또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슈 안에서는 이렇게 국내 정유주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유주 오늘 움직이고 있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성훈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봐야 될 텐데 삼성물산입니다. 제가 방송 전에 차장님한테 도대체 삼성물산은 왜 오늘 오르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우선 삼성물산 앞서서 이제 좀 유가도 얘기도 했었지만은 지금 이제 삼성물산은 어떤 이제 건설 업종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자회사를 통한 약간 좀 지주회사 성격에 대한 느낌이 좀 많이 강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1분기 때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을 떠나서 대부분의 이제 산업의 그 자회사에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들의 실적이 골고루 좀 그 성장을 지금 1분기 때 예상이 되면서 1분기 실적 추정치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로에 따라서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지금 최대 제 19만 원까지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지금은 어떤 뭐 주주 환원 정책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본다고 했을 때 뭐 실적이나 어떤 대외 매크로 변수도 그렇지만은 좀 안정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좀 그런 거죠. 뭐 삼성전자, 삼성물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여러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에 대한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의 이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도 이 원래 그 적정 주가에서 거의 50% 이상 할인된 가격이라는 평가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 이 삼성물산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사업 부문으로 봤을 때도 이 바이오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좀 그 높게 좀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물산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1분기뿐만 아니라 2, 3분기 실적도 계속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주사가 그만큼 많이 오를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좀 의문도 있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선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근데 이제 2월 달에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제 금융 지주사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주사들의 주가 상승에 대비해서는 이 삼성물산이 저PBR주로서 많이 부각은 덜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 상승 여력은 다른 이 금융 지주사들에 비하면은 상승 여력은 좀 제한된 구조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또 이제 저PBR 정책은 제가 봤을 때도 물론 이제 뭐 총선에 대한 결과에 지금은 약간의 좀 시들해지는 투자 심리가 있긴 하지만 뭐 이거에 대한 이 정부의 지금 현 정부의 정책 부분은 저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저 PBR 주에서도 종목을 슬림화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네. 저는 이제 삼성물산을 좀 가장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주목해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어서 김시은 팀장님은 이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 이슈 같은 게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관련했을 때 모든 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좀 지겨우실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이 이야기가 떠들어가지고 좀 지겨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우리가 이 이슈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는 이유는 몇 시간마다 말이 바뀝니다. 어제 내용 다르고 오늘 내용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슈들로 인해서 오늘 장 초반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랠리를 뛰어갔어요. 그 부분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습을 단행을 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속보가 나왔죠. 15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좀 이란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관련했을 때 실제로 실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하나 관련했을 때 어제 이란이 좀 공습을 했을 때 이미 이스라엘 안보 내각에서는 즉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이미 지금 보복에 대한 공감대 자체는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시점이 언제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긴 하나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가 좀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총리와 함께 전화를 하면서 아무래도 사실상 99% 아이언돔이 막아냈고 사실상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조금 승기를 잡은 것을 보여지고 있긴 하나 아무래도 지금 전쟁 자체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요.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제 전문가들 특히 중동의 전문가들이 이런 전쟁 자체가 일시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길게 끌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대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6개월 내내 이어지고 있죠.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조금씩 퍼지게 되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그리고 만약에 이 확산이 조금 더 커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란이 좀 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도 함께 참전을 할 가능성이 나와주게 되면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어떤 액션이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올 거야 라는 부분보다는 지금 그래도 한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만큼 물론 이런 종목군들 관련 종목군들이 장 초반 랠리를 띄었고 음봉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슈의 지속성에 따라서 눌렸을 때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유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떠한 액션을 취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보도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전망이고 뭐 관련된 뉴스이기 때문에 확실시 돼서 아직 나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확인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